잘해요. 아니야. 싸움 붙여. 아니 너무 이상하게 너무 근데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항상 그렇죠. 생각하는 게 음악적으로도 이제 되게 오래 했잖아요. 저도 한 10년 동안 했고 언니도 되게 오래 되셨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래를 부르고 싶고 어느 컨셉을 하고 싶다가 이제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이상했어요. 계속 좀 겹치고 이러는 거예요. 스타일도 제가 원래 반묶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아. 이렇게 이렇게 뽕 띄어서 약간 이렇게 반묶음을 딱 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꿔 이래가지고. 아니 약간 근데 그랬잖아요. 그쪽 머리 색깔도 역정보로 흘리는 거 어때? 역정보. 에? 역정보. 안 할 거면서 안 할 거면서 야, 이거 요번에 나는 요번에 있잖아. 아주 옛날 복고로 가서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옛날에 과사라 수수 같이 해가지고 노랗게가지고 야 나 이렇게 요번 내 테마는 아주 촌스럽게 가는 거야. 역정보로 흘리는 거 어때? 비슷한 것 같고 비슷하신 것 같고 딴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수들. 아 오늘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약간 내가 네. 네. 다른 건 다 좋은데 구라 씨가 저한테 외모를 지적하는 거는 우리는 팀이지. 그냥 나는 네. 그냥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얘기하지 마세요. 아, 두 분 좀 이렇게 친해지는 거 걱정이나 다시 한 번. 친해지는 게 뭐가 있어요? 두 분 너무 최고예요. 아니 두 분의 그 아웅다웅이 너무 좋은데요? 응. 야, 어떨 때 보면 부부 같아요. 아유.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. 일부러 보면 진짜 김희선 씨가 절대 안 지네. 아니.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. 나름대로 화신 속의 사람과 저. 와, 멋져. 아니, 그럼 이 자리 보면서 공교롭게도 이효리 씨가 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컨셉을 바꿨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리고 진짜 머리 색깔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9번 염색했어요. 아, 지금 이 머리 색깔 하기 전에? 네, 하기 전에. 그러니까 아 분명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색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헤어 선생님한테 효리 언니가 와서 중간에 염색을 하신 거예요. 네, 약간 어두운 머리로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헤어샵 원장님을 의심하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나한테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왜 이렇게 컨셉이 다 생각한 게 똑같을까? 그래서 헤어 선생님 난 아니야. 아 먼저 말씀하셨어요. 먼저 난 아니야. 한마디 난 적 없어. 이렇게 말씀하셨어. 네, 바로 말씀하셨어. 언니 알았어. 언니는 아니지. 그러니까 뭐 언니도 약간 그런 항상 컨셉을 정하기 전에 컬렉션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죠. 뭐 잡지나 이런 네. 패션지가 다 네. 단정되어 요즘, 있으니까. 우리 저 개그맨들도 그래요.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멘트를 이 친구가 먼저 치는 경우도 있고 생각하는 게 다 이게 다 비슷해요. 그럼. 자, 정영 씨 지금 이 순간에 나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거 얘기하세요 지금.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하셨어요. 네. 최원영 씨 풍문입니다. 국민 찌질남 최원영 씨. 풍문이요. 100년의 유산 현장 분위기를 흐린다. 혼자 튀려고 애드립을 너무 해서 감독한테 욕먹는다. 아. 아니 근데 제가 네. 이 코너를 봤어요. 풍문으로 들었어. 근데 저는 뭐 제가 아직 풍문이 있고 이럴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서 뭐가 있을지 궁금했는데. 근데 이거는 발뺌을 하실 수가 없는 게 같이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 심희영 씨가 제보를 한 겁니다. 틈만 나면 애들이 발사한다고 심지어 아 가끔 이건 아닌데 싶어서 말리려다가도 너무 아니면 감독님이 말리시겠지 하고 놔둔대요. 근데 녹화 들어오면 감독님이 너는 왜 너만 살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신다고. 아 그래요?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? 아니 아, 여기서 정색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예. 예, 그 얼마나 캐릭터 아니 이제 캐릭터가 좀 약간 찌질하고 뭔가 좀 입으로 결여돼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다른 인물에 비해서 사실 좀 이렇게 애드립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경우죠. 아, 예. 그런 그 철규라는 인물이 극 중에 이제 유진 씨하고 이정진 씨가 집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 장면을 보고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서 막 슬퍼 울어요. 감정적으로.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채원아 하는데 차에 이렇게 크락션을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놀래서 거기서 또 다시 울고 막 이런. 채원아.